하나 컨트롤러 USB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SB는 기존 메모리 카드와 동일하게 모든 데이터 백업 및 파일을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 USB 사용을 위해 먼저 MDI 모드를 선택하고 옵셋 버튼을 누르고 화면의 소프트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화면이 나타나고 중간에 IO 채널 값을 17번으로 변경합니다. 먼저 입력 방법입니다. 에디트 모드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버튼을 누른 뒤 화면 하단의 소프트키 일람, 조작, 장치 변경, USB 메모리 순서대로 누릅니다. USB 메모리 화면이 나타나고 화면 하단의 소프트키 파일 입력을 누르고 입력하고자 하는 파일에 커서를 옮기고 소프트키 F겟을 누릅니다. 화면 입력란에 해당 파일이 표시되고 파일 명칭을 누르면 파일이 선택됩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명을 입력하고 소프트키 O 설정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명란에 프로그램이 입력됩니다. 소프트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프로그램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출력 방법입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고 화면 하단에 소프트키 조작을 누르고 파일 출력을 누릅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 프로그램명을 입력하고 O 설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실행됩니다. 출력된 파일 확인을 위해 에디트 모드에서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고 일람, 조작, 장치 변경, USB 메모리 순으로 누르면 출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컨트롤러 USB 입출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